안녕하세요. 중2-1 국어지학사 4-1 단원에 있는 듣고 말하며 나누기 지문의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길에 관련된 소설인데요. 자,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듣기와 말하기의 태도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듣기 말하기의 태도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화에서 주제로 나타나는 건 우정과 친구의 의미, 그래서 우정의 참뜻과 친구를 사귀는 기준, 이런 것들이 주제로서 대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정의 참뜻과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에 관련된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화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휘 문제, 한자 성어 문제들도 일부 출제되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 내용들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는 대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담긴 글 하면서 대화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요소인 대화의 상황이 처음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우야, 이제 많이 어두워졌지?를 통해서 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어두워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밤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줄 내려와서는 우리가 데려가야 할 대관령은 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대관령이란 장소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대관령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시공간적 배경은 대관령의 밤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화의 주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대화의 주제, 화제가 될 텐데요. 대관령에서 두 줄을 내려오면은 아버지 친구가 많죠. 친구가 많죠라는 말을 통해서 대화의 주제가 친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의미를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친구에 관련된 일화, 세 명의 일화 중에 첫 번째, 성유리 아저씨가 아니라 익현이 아저씨, 이 일화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익현이 아저씨가 100년도 더된 오랜 친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익현이 아저씨 알지? 라고 해서 익현이 아저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현이 아저씨의 우정이 그 밑에를 보면은 100년이 넘는 친구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나이, 아저씨 나이 합쳐도 100년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년이 된 친구예요? 라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라고 의문 제기를 하니까 아빠하고 아저씨는 4대에 걸친 친구. 그래서 집안 간에 오랜 세교가 있었다고 말한 난다. 그래서 세교라고 하는 건 오랜 세월을 두고 우정을 쌓고 왕래한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끼리의 사귐이 이어져서 100년이 넘는 친구다. 100년이 넘는 우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세교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100년에 걸친 우정이라는 걸 아들에게 맞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들이 느껴지죠. 자, 그리고 아들 역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반응, 적극적인 듣기를 보여주는 것들이 아들이 우와! 라고 적절한 감탄사를 활용해서
듣기 태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현이 아저씨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하면 5대에 걸친 친구, 저는 100년도 더 넘는 우정도 할수 있겠네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건 어렵다. 이제 아빠도 고향을 떠나 있고 그 아저씨도 고향을 떠나 있어 쉽지 않다. 5대에 걸친 사귐은 현재에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아저씨 집에 100년도 넘는 세교기 때문에 할아버지 모시고 자주 놀러 갔다. 뭐 장기 둘때뭐 만나서 훈수도 뒀다. 군대 갈때 찾아갔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귀었다라는 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친구의 의미가 좀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밑에서 12번째 줄 정도를 보면 오랜 친구는 꼭 가까이 있지 않고 또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 있고 세월 속에 있는 거란다. 이게 아빠가 생각하는 오랜 친구의 의미이고 이것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오랜 친구의 의미를 찾는다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좀더 배려해서 이해하기 쉽게 대화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들이 서로 나이나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라고 상우인 아들이 질문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수준의 의미를 아들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로 물어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 말이냐라고 아버지가 그 수준의 의미를 재확인하면서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수준을 배려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선지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옛말을 통해서 또다시 친구를 사귀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옛말이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라라는 표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봤을 때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부정하고 있죠. 친구를 위로만 보고 사귀면 아래에 있는 친구는 평생 친구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아버지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들 상우가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는 다음 페이지 7번째 줄을 보면 친구는 위아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죠. 가장 좋은 친구란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수 있는 친구. 이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따라서 위아래 기준을 가지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사귀라고 사귀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친구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 설화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설화의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친구가 누구를 죽였을 때 찾아가니까 결국에 그런 상황에서도 친구를 숨겨주는 친구가 힘든 상황일 때도 도와주는 이런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런 친구의 의미가 서술형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그런 친구의 의미는 아까 위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친구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제시하는 그런 친구의 의미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위해주는 친구다, 위로가 되는 친구다, 힘이 될수 있는 친구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생각하는 친구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친구의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아들은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들이 반응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제시하고 있는 친구와의 일화 세 가지 일화 중에 첫 번째 일화입니다. 이현희 아저씨와의 우정을 통해서 친구에 관련된 의미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3쪽에 밑에 있는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집안 간에 여러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교류하는 오랜 친구, 그리고 서로 힘이 되는 친구, 위로가 되는 친구,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일화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화는 성유리 아빠가 등장하는 일화인데요. 성유리 아빠는 아빠가 운전에 자신이 없어서 할아버지 댁에 못 가는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이 택시 운전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14시간 그리고 돌아갈 때 10시간 어려운 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성유리 아빠가 아빠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친구란 것은 성유리 아빠야 와의 일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좋은 친구의 의미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친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곤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은 친구가 할아버지 댁에 가지 못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자신의 곤란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건 성유리 아빠가 자신의 택시 대목, 돈을 벌수 있는 설날의 대목이라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줬었죠. 그래서 이런 일화를 통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곤란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일화에서 나타난 친구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일화로 기아니 아저씨의 일화가 나타나 있죠. 기아니 아저씨는 이사하면 손 봐준다, 전기선도 달아준다, 책상도 손 봐준다. 이런 걸 통해서 기아니 아저씨는 자신이 잘하는 집 짓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특기가 신체적인 능력이고, 그래서 이런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신체적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잘할 수 있는 일을 발휘해서 도와주는 친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기아니 아저씨가 친구와 내기를 해서 아빠가 와줄까라는 내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기아니 아저씨에 대한 믿음,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왜 부르느냐라는 질문 없이 찾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좋은 친구는 이렇게 자신의 중요한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찾아갈 수 있는 친구다. 이런 내용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화인 기아니 아저씨와 우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신체적 수고를 아끼지 않고 친구를 도와주는 게 친구다, 우정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친구란 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친구라는 걸 확인하게 될때 다시 한번 또 우정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건내 친구란 걸 확인할 때마다 다시 그 우정은 계속해서 쌓이고 커진단다 라고 해서 우정은 계속해서 커지고 쌓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정이 커지는 건 친구라는 걸 확인할 때마다 커지게 된다 라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기준을 또 하나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절대 차별해서 사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차별해서라는 건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사귀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해타산을 따져서 친구를 사귀어선 안 된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아들 상우는 자기도 아빠 같은 친구를 사귈 거다. 그리고 친구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친구, 우정의 의미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정의 의미가 공유되고 있다. 의미 공유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와 상우의 대화를 보면 듣기 말하기의 태도가 상대를 위해서 그 의미 공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주고 있는 게 밑에 표인데요. 밑에 표를 보면 서로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 듣기가 나타난다라는 걸첫 번째 기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말하는 수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수준 말이냐라고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맞춰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뭐 감탄사를 사용해서 반응한다든지 추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을 통해서 적극적인 듣기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적극적인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의미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문의 내용들을 확인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은 내신형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1 단원에 듣고 말하며 나누기 내신형 기출 문제를 같이 몇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듣기 말하기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인물의 듣기 말하기 태도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떤 듣기 말하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인데요. 1번. 기억. 상우는 아버지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고 있다. 자, 기억을 보면은, 서점에 있는 아저씨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성실하게 대답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은 상우는 적절한 반응을 통해 아버지 말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니은은 우와,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문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자, 감탄사라는 건 반응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귿. 자, 디귿은 아빠 친구는 꼭 나이나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계속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친구 사귀는 기준도 여전히 화제는 친구죠. 그래서 다른 화제를 통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고 있다는 건 잘못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제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분위기가 딱딱하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3번은 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건 3번이 되겠죠. 4번, 리을. 아버지는 질문을 통해서 아들의 말이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어떤 수준 말이냐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선지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들의 말의 구체적인 수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음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 경험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미음은 친구가 택시 운전 또 포기하고 자기를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 주었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2번 문제를 보면 상우와 아버지의 대화에 나타난 의미 공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부터 확인해 보면 기억, 대화 중에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면서 서로의 갈등을 풀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궁금한 점들을 바로 질문하는 부분들은 나타나 있었지만 서로의 갈등을 풀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풀수 있는 갈등도 없죠. 그래서 갈등을 풀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우정의 참뜻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상대의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 자, 우정의 참뜻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할때 서로 상대방의 근거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는 않았었죠. 자, 그래서 니은도 잘못됐습니다. 자, 디귿은 공통의 관심사인 우정을 주제로 한 대화를 통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친구, 우정의
우정을 주제로 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공유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통도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리을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통해 심리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강의가 좋아진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하기가 이루어졌었고, 이런 말하기를 한다면 서로의 거리감은 더욱 심리적인 거리감은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듣기 말하기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확인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자료는 암호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주 2-1, 구어 지약사 4-2, 흑설공주 지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원작인 백설공주를 재구성해서 쓴 작품이죠. 개작한 동화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로는 백설공주를 재구성해서 흑설공주를 쓰면서 나타난 공통점, 그리고 변화된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흑설공주에 나타나 있는 사건, 그리고 세부적인 소재에 대해서 묻거나, 특히 주관식 서술형으로는 흑설공주에서 작가인 글쓴이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의식, 가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흑설공주는 개작 동화이면서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묻는 문제들도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는 흑설공주의 어머니인 백설공주가 처음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백설공주를 개작하면서 백설공주 원작에서는 왕비가 왕비로 나타났었지만 흑설공주의 왕비는 백설공주가 왕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아이를 위해서 하얀색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얀색을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얀색을 좋아하던 왕비가 중간을 보니 창밖에 검은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검은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백설공주인 왕비의 소망이 드러나죠.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으면 하면서 백설공주가 소망하는 게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고 싶다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망이 몇달 뒤에 정말로 실현됐죠. 그래서 몇달 후에 왕비는 공주를 낳았다. 그리고 뭐 사실 내용 확인 문제에서 이 검은 눈이 내린 날 아이를 낳았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거는 공주를 낳은 건몇달 후죠. 자, 이렇게 검은 아이를 낳자, 검은 피부의 아이를 낳자, 시녀들은 어쩔 줄 몰라 비명을 질렀지만, 왕비는, 백설공주는 이걸 보며 기뻐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백설공주는 다른 사람들은 하얀색만을 좋아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지만 흑설공주의 어머니인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기준이 남들과 다르고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왕비는 아름다운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로만 보지 않는다라고 객관적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하얀색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왕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백설공주의 딸인 흑설공주의 성장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흑설공주가 성장 과정에 주변에 있는 백성들, 그 다음에 흑설공주의 아버지인 왕, 그리고 궁궐의 시녀 모두가 다 흑설공주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도 보기 싫어라라는 외모에 대한 편견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도
백설공주의 딸이 흑설공주가 되었단 말인가? 내 딸이지만 사랑스럽지가 않구나라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궁궐의 시녀들조차 자신들은 하얀 피부인데 흑설공주는 검은 피부, 그래서 무시하기 일쑤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견,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주는, 흑설공주는 성격이 욕심이 없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하얀 망토를 언제나 품속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책을 좋아해서 작은 도서관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라는 흑설공주의 성격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3쪽을 보시면, 자,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는데요. 중략 부분 줄거리는 이제 새 왕비가 들어오게 되고, 흑설공주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미워하는 모습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 나타나 있고요. 결국에는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흑설공주를 사냥꾼을 시켜 죽이게 하지만, 사냥꾼의 동정을 통해서 흑설공주가 살아나게 되고, 공주의 조력자인 난장인들과 만나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는 게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는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왕비는 흑설공주를 이제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나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새 왕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슬픈 목소리를 이렇게 대답했죠.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왕비님이 아니라 흑설공주다. 그래서 흑설공주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새 왕비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거울의 역할, 의미를 물어보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역할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고 흑설공주와 살아있음을 새 왕비에게 전달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거울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흑설공주와 살아있음을 전달해서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울의 말을 듣고 새 왕비는 흑설공주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가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새 왕비가 흑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직접 죽이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늙은이처럼 꾸미고, 늙은 장사꾼처럼 꾸미고 찾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헌책을 가지고 헌책 사세요라고 흑설공주를 꼬드기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원작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원작과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원작에서는 독사과를 통해서 흑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지만 기작된 흑설공주에서는 독사과가 아니라 헌책을 통해서 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흑설공주가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흑설공주는 창밖을 보니까 늙수구려한 영감이 있는 걸 보고 왕비가 찾아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왕비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자, 그래서 왕비는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면서 흑설공주를 꼬드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한잔 달라고 하면서 책에 독을 바른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흑설공주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새 왕비는 책장에다가 독을 바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점이 원래 원작과는 다른 점이 독을 풀수 있는 해독제까지 같이 뒷장에다 바른다는 게 원작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해독제 같은 경우에는
독만 발라도 될 거를 이 책의 해독제도 같이 있다는 걸 제시하면서 결국에 이 해독제 때문에 독을 먹은 흑설공주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암시, 복선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독제의 기능이 독을 먹은 중국 공주가 살아나게 되는 일종의 장치, 암시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책을 넘기다가 독이 묻은 책장에 만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거를 입에 대고 독을 먹고 결국에는 흑설공주가 죽게 되죠. 자, 이런 장면이 5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작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공통점은 새 왕비는 독을 이용해서 공주를 죽이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수단의 차이점이죠. 백설공주에서는 사과를 통해서 죽이려 했다면 흑설공주에서는 책을 통해서 죽이려 했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의 역할은 살아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하고 다시 원작과는 다른 내용이 펼쳐질 거라는 암시를 하게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흑설공주를 죽이고 나니까 왕비는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거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울은 흑설공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비는 이제 기분 좋게 마음 놓고 더 아름다우기 위해서 꾸미면서 즐거워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쪽에서는 난장이들이 돌아와서 흑설공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공주의 허리띠도 풀어보고 머리에 빛이 꽂혀 있는지 독사고가 있는지 다 뒤져보았다. 이런 걸 통해서 원작에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 독사고가 남아있는지를 뒤져본다는 건 원작의 내용을 이미 난장이들도 알고 있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흑설공주는 살아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유리관에 다시 흑설공주를 눕혀서 담게 되죠. 이런 것들도 원작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똑같이 유리관에 흑설공주를 담게 되는 것도 공통점이죠. 자, 그리고 흑설공주가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책을 계속 읽고 싶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책을 유리관에 함께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뒤에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새로운 캐릭터 젊은 나무꾼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것도 원작과의 차이점입니다. 원작에서는 왕자가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개작한 흑설공주에서는 왕자가 아닌 나무꾼이 등장을 하죠. 자, 젊은 나무꾼은 흑설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흑설공주가 죽은 걸 슬퍼하는 이유가 이것도 원작과의 다른 점이죠. 원작에서는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나무꾼은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흑설공주를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자, 이런 면에서도 개작된 작품과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첫눈에 반했지만 개작한 나무꾼에서는 나무꾼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원작처럼 입맞춤도 하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살아나지 못했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 원작 같은 경우에는 뭐 입맞춤으로도 원작에서는 살아나지 않고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입맞춤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최근에 대부분의 백설공주 원작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내용들을 원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맞춤으로도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제 공주가 이따만 책을 발견하고 책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책을 들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책 속에 묻은 해독제가 녹아서 공주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공주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주는 이제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나서는 나무꾼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되살아나고 이후에는 자기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점도 원작과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깨닫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진 않았었죠. 자, 그래서 왜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깨달았는지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흑설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 있는데 검은 태양과 같은 표현이 바로 흑설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죠. 자, 그 뒤에는 이제 원작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은 공주가 유리관에 담겨졌다. 지나가는 남자가 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발견한 남자에 의해서 공주가 깨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발견한 남자는 공주를 사랑하게 됐다. 이런 점은 다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백설공주는 왕자가 발견하고 흑설공주는 나무꾼이 발견하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백설공주에서는 첫눈에 반했지만 흑설공주에서는 나무꾼이 이전부터 사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활하는 방식도 백설공주는 입맞춤에 의해서 부활했지만 흑설공주는 나무꾼의 눈물에 의해 해독제가 녹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설공주에서는 깨어난 후에 둘을 서로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고, 흑설공주가 나무꾼의 모습,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흑설공주가 돌아오자, 이제 부활해서 돌아오자 왕궁은 뒤집혀졌고, 결국에는 왕비가 사악한 음모가 밝혀지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백설공주의 주제에서도 드러났던 권선징악적인 모습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무꾼과 공주는 결국에 결혼하게 되고 검은 백설공주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검은 피부가 되는 게 유행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미는 한 가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만은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흑설공주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거울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니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왕비가 물었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와는 정반대되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메리라고 거울이 대답하자 그 사람을 불러다가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너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흑설공주가 거울에게 질문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에게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이유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는 것이고 이 아름다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거울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글쓴이의 주제의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다. 아름다움이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는 주제의식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질문에 이제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흑설공주의 나라에는 누구나 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설공주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게 정답이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각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거든 하면서 주제의식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아름답듯 말이야. 그래서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라는 주제의식을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맨 밑에 내려와서 표를 보면 작품의 주제의식을 정리한 표가 있죠. 아름다움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면 남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인다, 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으로도 주제의식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신형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흑설공주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설공주 내신향기 출문제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 건 원작과 재구성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1번 문제를 보면, 자, 윗글과 원작, 백설공주의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원작을 재구성하면서 원작의 모든 사건과 인물을 바꿨다라고 얘기했는데, 원작의 모든 사건이 바뀌거나 모든 인물이 바뀌지는 않았죠? 아닙니다. 자, 2번, 원작을 분석해서 원작의 문제 해결 방법을 과장해서 나타낸다. 자, 원작의 문제 해결 방법은 뭐, 그 입맞춤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이것들이 과장돼서 나타난 게 아니라, 나무꾼의 눈물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이 됐죠.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자, 3번. 원작과 같은 주제를 제시하면서 원작의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백설공주의 주제가 뭐, 권선징악이라고 한다면, 계작된 윗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없죠. 그래서 3번도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4번. 원작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원작의 매체가 변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자, 원작의 문제점,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문제점을 이 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매체가 변해야 된다는 방향성도 나타나지는 않았었죠. 자, 5번을 보면 원작과 다른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자, 원작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가치, 아름다움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5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작과 재구성되면서 차이점들을 확인하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